네, 여기 김포 낚시터 오늘 붕어죠, 붕어. 붕어요? 네, 붕어. 아, 물을 두 번 보여야 되는 건가요? 오늘 토요일 날 방류합니다. 고기 사이즈는 뭐가 있나요? 좀 사이즈가? 300에서 1529님 식사 나왔습니다. 1529님 식사 나왔습니다. 아주 토종 같은데, 토종 색깔이. 붕어 진짜 예쁘네, 진짜 예뻐.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전라도. 전라도에서, 야. 지금 전라도에서 바로 씹고 오시는 거예요. 우와. 완전 색깔이 토종이네, 토종.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예. 완전 토종 같은데, 토종. 토종인가요? 향붕어. 향붕어. 네. 아, 색깔이 완전 토종 붕어 색깔이. 저기 김프로님 지금 촬영하고 계시고. 안녕하세요. 가서 손맛 좀. 아니, 어제 좀 풀어주시죠. 저 어제 고기 좀 잡게, 사장님. 어저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 세 마리 잡았구만, 세 마리. 딱 세 마리 잡았습니다, 어저께. 오늘 아침에 한 마리 잡고. 우와. 넣으면은 바로 막 그냥 입질 하나요, 이거? 며칠 있다. 며칠 있다가요? 바로는 안 해요? 한 12시간. 한 12시간 정도? 멀리서도 왔네, 멀리서도 왔어. 오, 뭐, 고기 한번 풀어보면 장난 아니구나, 이게. 규모가 크니까. 힘드시겠어요? 어디 수산이에요? 아니요. 어디 수산 밝히지 않으시고. 아니, 어디 수산이라고 밝히셔야지. 또 있나요? 그럼요. 뒤에 한 통이 단 줄 알았더니 또 있네요. 오늘은 저기 편집 안 하고 풀 영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우와, 때깔 아주 기가 막히다. 어저께 낚시해 보니까 찌 올림 아주 기가 막히던데. 찌 잘 올려. 네. 아, 찌 잘 올리는 애들만 골라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쵸. 아, 양식할 때 가리켜가지고. 찌 아주 여기 찌 올림 뭐. 가만히 놔두면 몸통까지 올립니다, 여기. 김포 낚시터. 0773님, 택배 나왔습니다. 0773님, 택배 나왔습니다.
늦자마자 막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안 나오네. 그러면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얘네들? 4시간이요? 저희 집보다 조금 멀은데? 1시간 멀어요, 1시간, 저희 집보다. 저희 집은 여기 3시간. 멀리서도 왔다, 전라도에서. 한 두어 마리 남겼다가 매운탕 끓이면 안 될까? 붕어찜. 한 마리 잡으셨다. 야, 저 큰 놈이 도망갔네, 큰 놈이. 야, 엄청나네, 엄청나. 그만 넣으시지 뭐 이건 갖다 매, 저 찜 해먹게. 야, 손맛 보기에 딱 좋은 사이즈다. 손맛 보기엔 아주 뭐. 아직도 조금 더 풀어야 됩니다. 보통 월척은 다 넘어가겠네. 보통 월척은 다 넘어가겠네.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얘네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올 수가 있는 비법이 있나, 이게? 끊었잖아. 아, 거기. 기포기. 액상. 액상, 아, 액상. 완전 산소를 그냥 제대로 먹이는 거네? 저거 혹시는 뭐다? 뭐다? 이건 냉각장치도 있나, 여기? 아, 냉각장치도 있고. 하긴 물이 뜨거워져서 뭐. 오, 저기 벌써 나옵니다. 박육발. 예, 쌍포. 완전히. 더블 히트. 잘 나왔어. 예, 더블 히트. 야, 사장님 풀으니까 바로 나오네, 바로 나와. 예, 바로. 또 어떻게 하시지? 두 대를 다 걸어 놓으셔서. 네. 아, 이상은. 우와. 여기 막 나오네, 막 나와. 1981 하나님, 박매운탕 나왔습니다. 아, 고기 넣자마자 막 나오네, 그냥. 아니, 부족 거예요. 부족 거는 잘 안 나오고. 아, 지금 푸는 건 안 나오고. 바로 그냥 두 마리. 아니, 한 줄에 걸린 거야. 아, 한 줄에 걸렸었네? 아주. 양쪽에 다 고른 줄 알았습니다. 아, 오늘 고기 진짜 엄청 많이 푸르시네.
원래 기본적으로 큽니다. 이번 주가 이제 네. 마지막이라서 네. 이제 저번 주보다는 작게 풀었죠. 아, 작게 풀으시나. 네. 그럼 다음 주 더 많이 풀으시나? 아니요, 이제 5톤 들어갔으니까. 네, 5톤? 이제 계속 손해를 봤으니까 이제는 이제 네. 조금 줄이죠. 우와. 일주일에 1톤 풀던 거 이제 한 네. 600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600, 1톤 정도 풀다가. 고맙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는데 씨올린도 좋고 여기. 그렇죠. 네.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